오늘은 요청으로 국내 여성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최근 안젤리나 졸리 사례처럼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가족력으로 인한 유전성 유방암이 크게 작용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50대 때 유방암 수술을 받은 분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근래에 유방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평생 70에서 80%에 달한다고 하며 그 밖에 출산력과 폐경연령, 호르몬제 사용 등의 여러 인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림프절이 양성인 유방암의 경우 60% 이상에서 재발을 경험하게 되고 음성인 경우는 약 20%를 차지합니다. 수술 전 혹은 후에 약초대체와 보조항암요법은 근치적인 수술과 함께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초요법을 통한 유방암 관련 연구가 최근 동안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항암성은 증가시키면서 최소한으로 암세포를 줄일 수 있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나무 줄기 수액인 건칠입니다. 건칠은 온나무의 줄기에 상처를 입혀 여기서 흘러나온 수액이 자연 건조된 덩어리를 말합니다. 건칠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성이 있고 간경과 비경에 작용됩니다. 그동안 여러 시험관 연구를 통하여 종양에 대한 오추출물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증례 보고는 드문 상태입니다. 하지만 폐에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이를 적용해서 전보다 훨씬 양호한 치료 결과를 보였습니다. 먼저 항암화학요법을 4회 시행하던 유방암 환자는 양방적 처치를 원치 않아서 치료를 그만두고 2005년 9월부터 알러젠이 제거된 건칠을 복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알러젠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을 지칭하는 말로 온나무의 독성을 제거하고 처방에 사용한 경우를 뜻합니다. 2007년에 흉부전사나 단층 촬영 영상을 총 3회에 걸쳐 판독한 결과 유방암 종양 크기의 감소와 컨디션의 향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온나무 건칠로 인해 종양의 크기가 10.01mm에서 4.01mm로 현저히 감소한 점을 크게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종양 치료에 있어 온나무 추출물과 앞으로의 키모테라피 병행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음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온나무 건칠은 까맣게 덮어서 하루 3-6g을 환제와 산제 형태로 만들어서 2-3일 간격으로 1일 1회씩 아침에 먹으면 됩니다. 건칠은 체질에 잘 맞는 사람은 훌륭한 양약이 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심한 고통이 따르거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니 먼저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국화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식물인 목향입니다. 목향은 향기가 꿀과 같이 좋아서 밀향이라고도 하며 높이 2m이고 전체에 짧은 털이 밀생해 있습니다. 꽃은 황색으로 7-8월에 피게 되고 종류에는 청목향과 토목향, 당목향이 있고 다 함께 약재로 쓰입니다.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한 편으로 특이한 냄새가 있고 뿌리를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목향은 인체 위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전이역제 등의 바이러스 및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에서 증식과 전이성 유방암 세포주에 대한 목향의 항암효과 탐색에 관한 기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현미경 관찰 시에 목향에 의해 단백질의 발현 수치가 감소되었고 유방암 세포 본연의 형태를 잃어갈 뿐만 아니라 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최고 100ml 농도에서 48시간에 약 40%, 72시간에서는 약 60%의 유방암 세포주 증식을 억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목향은 신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정도를 줄이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매우 우수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목향은 뿌리를 가을과 겨울에 채취하지만 도시분들은 한약방이나 약재상에서 언제든지 쉽게 구입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취한 목향의 뿌리는 햇빛이 없는 그늘에 펴서 말려주면 됩니다. 말린 목향 뿌리는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다음 짧게 가루를 낸 뒤 용기에 밀봉한 후 보관합니다. 그 후에는 목향가루 10g과 물 1.5L를 닭과에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인 후에 1시간 더 차를 달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 달인 목향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꿀과 약간의 설탕을 넣고 마시면 됩니다. 음용은 하루 평균 200ml 정도 마시는 것이 좋고 그 이상 너무 많이 마시진 말아야 합니다. 만약 목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신다면 때론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나 이틀 일 정도 주기를 두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유방암은 암세포 증식 및 사멸에 관한 약초가 많아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